안녕하십니까. 힐링스쿨 교장 황성수입니다. 지난 3월 7일 시작한 제주에서 하는 21기 힐링스테이를 내일 졸업을 앞두고 있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이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34명이 입학을 하셨습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세 분이 먼저 귀가를 하시고 31명이 내일 이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를 가진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참 질병을 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심근경색에 있어서 오신 분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셨네요. 이 네 분이나 계시고요. 그리고 파킨슨병을 가진 분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분요. 또 이 여러 가지 관절통, 이 관절염이 있어서 이 통증이 있는 분, 이런 이 등등의 분이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서 약을 못 끊는 분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혈압, 혈당이 많이 내려가고 있지만은 아직은 끊을 단계가 안 돼서 못 끊고요. 그 외 분들은 약을 쓰고 있는 분 중에 못 끊는 분은 없습니다. 혈압은 낮지만은 아직 혈압약을 쓰고 있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 이유는 심장을 편하게 해서 혈압을 내려가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혈압으로 보면 끊어야 되지만은 심장으로 보면 아직 조금 기다려야 돼서 그분들은 다 이 심근경색이 있던 분이어서 이 심장을 편하게 하는 약을 끊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아직 이제 못 끊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 당뇨가 심해서 인슐린을 쓰고 있는 분이 여섯 분이나 계셨습니다. 이 중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7년을 인슐린을 쓰는 분이 계셨는데요. 인슐린을 쓴다 하면은 보통 뭐 하루에 세 번 맞는 인슐린, 그리고 한 번 맞는 인슐린, 보통 뭐 두 가지 정도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인슐린을 맞기 전에는 꼭 혈당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세 번, 네 번 혈당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슐린을 맞는데 세 번, 네 번 인슐린 맞으니까 하루에 이 주사판을 찌르는 그 고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7년 동안 그렇게 하신 분이요. 이번에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날아갈 듯이 기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감격을 해서 이 말을 잇기도 참 힘든 그런 이 상태였죠. 이번에 파킨슨 병을 가지고 오신 분 한 분 계셨는데요. 벌써 3년이나 돼서 조금 오래됐네요. 그래서 눈에 띄는 그런 효과는 없지만은 이분이 이제 표현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조금 더 똑똑했다든지 표정이 훨씬 더 밝아졌다든지 허리 자세가 좋아졌다든지 또 걷는 걸음걸이가 좀 나아졌다든지 뭐 이런 이 정도의 효과는 가지고 가십니다. 불과 12밤이 주무셨기 때문에 3년 병을 가진 기간에 비하면 아직은 이 치료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지금처럼 하면 꽤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두통을 한 40년 갖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여기 왔으니 불과 며칠 안 되지만 한 50%는 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이 관절통이 많았는데 관절통이 지금 뭐 거의 사라졌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만성 이 관절통증 때문에 오신 분들이 꽤 여러 분 있는데요. 뭐 이구동성으로 많이 혹은 다 뭐 이런 이 짧은 기간에 이 통증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당뇨도 물론 있지만은 이 담배 끊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루에 두 갑씩 25년 동안 피운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담배를 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와서부터 이 담배를 완전히 끊었는데 담배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전혀 이제 금단 증상 없이 현재까지 이제 끊었습니다. 물론 요 짧은 기간에 담배를 끊었다 해서 앞으로 또 뭐 계속 완전히 끊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전혀 이 담배 생각이 안 나고 담배 냄새가 싫어지는 뭐 그런 이제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그 위염이 30년 된 분이 있습니다. 위염이 30년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이 1년 된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고생했던지 간에 병원에 가니까 누워 자지 말고 앉아서 자라 해서 병원 침대를 사서 앉아서 생활까지 해본 분입니다. 근데 현미채식을 해야 된다, 현미채식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부터 실천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이 증상이 좋아져서 침대도 팔아버리고, 그래서 여기 오셨는데 올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만성 위염이 한 70%가 이제 좋아진 상태에서
좀 여기 와서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셨는데, 오셔서 며칠 후부터는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30년 위험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힐링 스테이를 할 때마다 고혈압 당뇨 없어진 건 이거는 뭐 기본이고요. 참 많은 병들이 참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야, 현미 채식의 위력이 참 대단하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집니다. 아, 또 하나 잊어버렸네요. 이번에 그 이 심근경색을 가진 분이 네 분이 오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얼마나 심했든지 이 심장이 마비가 돼서 심폐소생술을 했는 분이 있는데, 보통은 전기 이 충격을 그저 한두 번 합니다. 근데 이분은 7번까지 해서 회생되는 그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미채식을 했더니 산에 오르는 것도 아주 거뜬하고, 뭐 숨 차는 것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참 이 저도 기분이 좋고요. 아, 현미채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복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미채식용 고혈압 당뇨뿐만 아니라 많은 병에도 아주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도 얘기는 들어봤지만 아직 실천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적극 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